남편이 가져온 약초물과 만날 주인공은 토종닭. 아내의 주특기는 매콤한 닭볶음탕인데요. 일단 한번 삶아줘야 깔끔한 닭 요리가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한번 데친 다음에 저희는 이렇게 꼼꼼하게 씻어드려요. 닭 냄새도 잡아지고 기름기도 많이 빼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이렇게 삶아줘야 돼요. 닭 누린내도 제거하고 기름기까지 쫙 뺀 토종닭. 이제 23가지 약초 성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육수와 만날 차례입니다. 고춧가루와 마늘 가득 넣은 양념까지 더하는데 이 한가득 넣은 정체불명의 채소는 뭔가요? 예, 신랑이 산에 가서 이제 약초를 채취하다가 산마를 캐온 적이 있어요. 그거를 이제 요리하는 법도 모르고 저는 생마를 먹을 줄 몰라서 혹시나 하고 한번 넣어봤더니만 감자보다 고구마보다 맛이 더 좋더라고요. 특이하네요. 이렇게 해서 탄생된 마 닭볶음탕. 매콤한 국물에 쫄깃한 닭고기, 건강한 맛까지.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습니다. 익으면 익을수록 구수한 맛을 내는 마. 궁금하네요. 이 맛을 잊지 못해 함부로 손님은 금세 단골이 된다는데요. 마와 닭볶음탕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. 수북이 쌓아올린 마가 벌써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 궁금한데요? 마가 들어가서 그런지 맛이 더 좋아. 마를 넣어서 더 담백하고 더 맛있네요. 감자랑 또 다른 담백하고요. 예, 아삭아삭한 식감도 있고 정말 맛있어요. 개운하고.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공략해야겠죠. 매콤한 양념 쑥 배어든 닭고기.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 향까지 은은하게 배어 있습니다. 그러니 이게 바로 보약 국물. 매콤하기도 하면서 이게 깔끔해. 이 육수만 먹어도 굉장히 아주 이 건강 영양 보식이 됩니다. 그래서 한번 이용한 사람들은 계속 와서 먹게 이렇게 됩니다. 매콤한 닭볶음탕으로 땀 흘렸으면 이제 시원하게 식힐 차례죠. 이럴 때 딱 좋은 냉면.